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사업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과 미래를 위해 자강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강만이 평화요, 자강만이 통일의 앞당길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무렵 북한은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6일입니다. 북한의 도를 넘은 도발과 정부의 무능한 안보 태세로 인해 대한민국은 깊은 안보 불안에 급해 빠져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괴뢰 정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강귤 200톤에 대해 북한은 괴뢰가 보낸 전리품이라고 평화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 여당에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괴뢰 정권입니까? 정부 여당은 작년 9월 19일 판문점 선언과 올 6월 30일 판문점 해동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자아자찬했습니다.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도 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당시 청와대는 김정은을 피스메이크라며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계속 속는다면 속는 사람이 문제다 라고 합니다. 우리 대북 정책에 뼈저리게 지적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1992년 1월 20일 남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에 배치되었던 전술핵을 전량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 1년 만에 1993년 3월 12일 NPT를 전격 탈퇴하면서 비핵화 약속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부담이 되는 우리 전술핵을 철수하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기만 전술에 우왕좌왕했던 사이에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깜짝 놀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은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또다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6자회담 공동성명으로 북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의의없게도 1년 만에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전술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 92년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이상 대한민국 역시 92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반드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전술핵 배치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벨기에 등 나토 회원국
다섯 나라 역시 NPT 가입국이지만 미국의 전술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자명합니다. 바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전술핵을 배치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전술핵을 적극 철수할 것입니다. 이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사탕발림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 목표로 삼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말로만 이순신, 말로만 서희 장군을 부르지 마십시오. 모든 외교적 역량을 투입해서라도 전술핵 재배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만약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핵 개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자체 핵 개발이 외교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NPT 제10조 1항에는 본 조약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북 비대칭 전력으로 인한 그리고 6.25 침략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명백히 위태로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NPT 조약 제10조 1항의 적용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휴전 이후 무려 3,119건의 북한의 도발을 당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남북의 심각한 비대칭 전력을 해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강에 반대하고 비난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뒤에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저 조갱태와 당당히 토론에 나서 줄 것을 주장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자강, 둘째도 자강, 셋째도 자강입니다. 남북 간의 전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국민 청원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